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또 나와 그럼. 네. 왜 혼자 왔어? 어, 예인이 오고 있을걸요? 아, 따로 다녀? 응. 아, 오빠 저 릴스 하나만 도와주세요. 나만 보면 다 릴스 직접 한다, 사람들. 오빠가 뭔데?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떼면서 웃으면서 한 바퀴만 돌아주세요. 뭐, 그 다음에 다시 가려, 내 카메라. 그냥 이렇게 하다가? 오빠가 잡고 어, 내가 잡고 카메라 손으로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떼, 그 다음에 한 바퀴 후 돌아오시면서 그 다음에 다시 가려. 아, 이거 끝이야? 이게 뭐야? 무슨 뉴스야? 제가 제 거랑 이어 붙일 거예요. 아, 그래? 아니, 오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아빠 고맙습니다. 혹시 모르게 하나만 더 찍자. 그래? 네가 나왔나? 내가 이렇게 있을게. 아빠 놀릴 수 있어. 응. 됐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저번에 얼마 전, 엊그저께인가? 응. 예인이만 만났는데 만났어? 예은이 만났는데 너 연락했다던데? 어, 맞아, 너 뭐 맞아, 있다고 맞아. 뭐 그러던데? 그 뭐 예은이가 오빠랑 만난다고. 어. 그때 뭐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밥 사줬거든. 커피 먹자 언니 이랬는데 저 그날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연락했는데 집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거야. 뭐 그냥 밥만 먹고 갔어. 여기 원래 예은이 자리. 응? 내가 예은이. 맨날 보던 건데 이거. 이런 장면을 내가 여기서 같이 하고 있을 줄이야. 저 오늘 기대했어요. 오빠가 한다고 했어. 왜? 오빠가 하니까 기대됐지. 엄청 버벅거리지 지금. 어때요 오빠? 응? 어때요 한번 하니까? 성재 오빠의 자리를. 아이 뭘 자리야. 성재이 잘하지. 재밌어 근데. 선욱이가 워낙 선욱이랑 친하니까 또. 아, 저 너무 팬인데 저 실제로 보니까 뭔가 되게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어. 아, 진짜. 네. 뭐 앨범 나와? 저요? 어. 아니 아니 너. 저? 이거 뭐 리스 뭔데? 그냥 뭐 챌린지 하는 거? 그냥 챌린지 챌린지. 아. 그냥 그냥. 아까 보는데 어, 오빠랑 하면 재밌겠다 해 가지고 왔어. 해 가지고. 저 릴러거든요. 예인이가 노래 나온 거잖아. 예인이 노래 나온 지 꽤 됐죠, 오빠. 예인이 뮤지컬 하고 있지. 뮤지컬에? 뭐? 카르밀라. 예인이 뭐 챌린지 뭐 하지 않았나? 한 두 달 됐어요. 응, 항상 봤어. 성점이랑도 하지 않았나? 본 거 같은데. 응. 오빠도 한번 하고 가요 오늘. 아니 어. 많이 지났다며 이미. 그래도 오빠가 하면 다시 하지. 뭐래? 아, 오늘 시켜야겠다.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는 거야? 아, 문제가 일단 힌트 그, 힌트를 많이 안 줘야 되나? 어. 처음에는 안 줬다가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리를 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이게 맞히면은 편의점 상품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두 분에게. 아, 그래. 그러면 못 맞추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멀티템만 좀 들릴 수 없나? 정리 빨리 오라고 한번 찍어요. 지혜랑 고라니한테 갔는데. 정리 빨리 와. 원래 늦게 다니지 않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어, 생일 언제였어? 어제. 근데 왜 그거 안 떠? 카, 그러니까 카톡에? 카톡이 안 떠서. 꺼놨어. 아, 진짜 그럼 뭐 알았으면 뭐 사왔지. 아, 됐어. 언니 다음 주에 사다 줄. 아, 됐어. 싫어. 아, 됐어 진짜. 아니, 내 생일 선물은 그걸로 해. 어? 눈. 눈이 뭐야, 눈이? 아, 라섹했잖아. 아. 소개시켜줘가지고. 내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약간 거기 우리 한... 하는데, 우리도 러블리즈도 하는데. 어, 그 예인이 나오던데. 맞아. 그거 내가 그 해가지고 할인 받고 약간. 아우 뭐 사 케이크랑 사올 걸 알았으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아니 오늘은 또 그 뭐야 지혜은 생일 아, 파티를 예,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은이 내일 모레 생일이잖아. 26일 생일이어가지고. 아, 그 밥 사준다고 약속해가지고.
파티하러 주기로 했잖아, 오빠. 아니, 그래도 밥 사주기로 했어. 밥 말고 파티. 밥 파티. 요즘 뭐하고 지내? 놀면 무한이 나오지 않았어? 맞아요, 저희 놀모 했어요. 놀모 하고 봤어. 드라마 찍고 이것저것 하고. 미주 친언니 나왔잖아. 아, 예쁘죠. 미주 친언니가 최강야구 팬인가 봐. 미주가 연락 와서 최강야구 티켓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해줬었는데. 아, 저 미주 친언니 처음 봤거든요. 저희도 처음 봤어요, 미주 친언니를. 그 딘딘이랑 막 그랬잖아. 딘딘이 나랑 친한데. 전 개인적으로 미주보다 예쁜 것 같아요. 응? 미주보다 예쁜 것 같아. 미주 친언니 너무 예쁘던데? 처음 봤어? 저희 아, 볼 다, 일이 없구나? 저희 다 못 봤었어요, 미주 친언니를. 아니, 뭐 콘서트 하거나 그럴 때 보러 오지 않나? 공연하거나 그럴 때. 인사하러 안 오셨었어요. 아, 그 무대 뒤로 안 가거나 대기실로 가거나. 나도 미주 언니 보고 와 씨 연애 안 하고 뭐 했나 이 생각했는데 물을 여기다 부어야겠다. 빨아먹게. 아, 오빠 요즘 TV 틀면 나오는 나는 오빠 누가? 제방야구. 아니야, 그렇게 제방을 많이 하던데. 나 카메라 바꿨어. 아, 드디어? 어? 그거 오래되지 않았어? 똑같은 건데? 레이카? 우리 왜 회식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회식하자 그러는데. 사실 저번에 찍었던 회식 사진 안 뿌렸지 내가. 너무 다 많지. 아니 그 나 춤추는 거 뿌리지 않았어? 아, 그거는, 그거는 핸드폰으로 찍은 거, 필름으로 찍은 거는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거. 아, 그래? 심각해. 그래, 성재형 갔다 오면 한번 하자. 어, 갔다 오면. 거기서 곱창집에서. 어, 좋지 좋지. 예인이 오기 전에. 이제 용구 오빠 왔어요? 아예? 어, 아니 근데 오빠 왔다 갔다 해 가끔. 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 아, 진짜요? 근데 본 적 없는 사람이 훨씬 지금 많을걸? 용구 오빠를? 어, 새로 온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봐. 그러네, 오빠가 그날도 안 왔으니까. 보면 오빠랑 진짜 안 맞을 것 같아. 누구? 아니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김지영하고 오빠랑 같이 있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지영이는 오빠 안 해요? 이번에 같이? 어. 오늘 너희 둘이 하고 예은이. 예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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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기집애야. 안녕.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은 거야? 생일 축하했어요. 고마워. 아니 나 지금 급하게 오는 날씨 다 두고 왔네. 여기서 걸어오면서 앞에서 뛰어오는 척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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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응? 오빠, 어? 머리카락 좀 자랐네요?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원래 늦어? 이게? 안 늦었어. 어, 그래서 30분 시작인데. 늦은 만큼 1분 했는데. 짧게 하고 끝내면 되지. 근데 오빠, 제가 가까이서 오늘 다시 보니까 오빠 머릿결이 좋다. 나 아니야, 안 보여. 만져봐도 돼요? 머리카락이 되게 얇네. 어? 머리카락 얇아. 안녕하세요. 머리카락이 진짜 얇네, 오빠. 네, 네. 맞아. 아, 어떻게 그렇게 세우지? 만져봐도 돼요? 위에만 조금? 돼. 근데 스프레이 뿌려서. 오빠,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Good boy! 약간 뭐 이제 놀림당하는 거 같아. 어, 근데 지금은 빳빳해. 응? 그 뭔가 머릿결의 느낌을 알 수가 없어. 뒤에가. 뒤에도 한 번. 얘도 비슷해. 이 뒤에가 되게 그지? 아, 여기도 다 스프레이. 작가님이 치는 게 나을 수. 아, 내가 칠까? 같이 진행하면서 칠까? 문제를 내고 이제 채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실로폰을 이제 땡 딩동댕까지 가능하실까? 아니면 그걸 저희가 쳐도 되긴 되거든요. 오, 마음대로 하세요. 바라는 대로 해야죠. 오빠. 그럼 일단 1분은 한번 뭐야, 뭐야? 직접 해보고.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동영상이? 유희관이요. 아, 여기 깜짝이야. 잘 나온다 이거. 땡이 어디야? 아, 여기 땡. 끝까지 쳐야 되는 거야? 아니, 언니 나랑 링크 좀 해주세요.
일단 한번 1부 1부에 저희 다섯 문제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 여기. 아까 끝난 그 그냥 그 한번 하고 코너 소개 한 다음에 1번 문제까지만 보통 1부에 하거든요. 네네. 그러고 한번 1부? 조금 너무 어렵다거나 복잡하거나 정신 없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2부서부터는 저희가 치겠습니다. 예. 너도 가져왔어? 와. 핸드폰 안 봤어. 나 지금 가져왔는데. 카톡 있었구나. 그거 어디서 가져왔어? 내 자리에서. 나 예인이 하는 거만 봤는데. 뭐? 네 거 노래. 제 노래? 무슨 노래요? 뭐 이거. 나 오늘 찍어주기로 했어 오빠가. 아 진짜요? 아니 안 하기로 했는데? 왜요? 아 이미 했어요. 그 지났잖아.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챌린지 저 이거 내년 봄까지 할 거예요. 근데 춤을 외우다가 내가 나는 오래된 거 같아요. 저거 안 했어. 아, 저거 엄청 쉬워요 춤. 어머 다 외웠어 다 외웠어. 나는 오빠, 오빠 지금 찍고 시작하자. 뭘 찍고 시작해 안 해. 자자자자자.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원래 찍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야 알지. 릴스 황제인데 내가. 그러니까 오빠 릴스 진짜 잘 찍으시더라고요. 치어리더들이 나만 보면 릴스 찍자고 해맨날. 아, 이따가는 여기 정답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혼자 보셔도 돼요. 정답 유출하면 안 되지. 지금 찍고 시작해. 뭘 찍고 시작해. 아, 지금 한 5분 컷을 다 외워오셨어. 아니야 다 몰라. 준비를 나 옛날 몇 번 보고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는데 지금은. 오빠 춤도 빨리 외우죠. 춤 잘 추니까 금방 외울 것 같아. 성지 형이랑도 했잖아. 맞아요. 성지 오빠 춘 거 봤어요? 진짜 징그러운데. 지영이 형도 하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뭐라고요? 첫 곡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여기 간에 요거. 이거 쓰면 되잖아. 너 잘 맞추지 않아? 이거? 저희 가끔 천 원도 못 벌어갈 때도 있어요, 오빠. 그 이거 받아서 뭐해? 사 먹어? 사 먹어요. 편의점에서? 저희 그 몇 달에 한 번씩, 한 두 달에 한 번씩 그거 하거든요. 편의점에서 그 물건 사가지고 여기서 까는 거. 아, 여기서 먹어? 아니, 먹진 않고. 그냥 소개해요, 뭐 샀는지. 소개하고. 다시 가져가? 가져가, 진짜 저 있고. 아, 진짜로? 정말 집에 필요한 거 사요, 물. 이런 거 물이 없어? 막 세제 이런 거 사요. 현실적으로? 그럼 많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가격이 꽤 나가잖아. 그래도 한 38,000원씩은 모아야 해. 뭐 3개월 했는데 38,000원 이렇게. 오늘 그냥 아주 물도 못 마시게 해줄게. 아 이거 느껴. 나쁜 사람. 오빠 저 이걸로 생계해요. 이게 뭐야? 오빠 러브 다이브 춘 거래. 어? 러브 다이브 춘 거래. 저희 오프닝부터 싸우고 있겠습니다. 나 이거 너무 화면이 가리는 거 아니야? 나? 괜찮나? 오빠 머리가 잘하네. 머리 이거 완전 그건데? 머리 잘린 거 그때? 나 그 거기서 한참 썼던? 나머지 부분 조각이 여기 위에 있는데요? 위 조각이? 아니 또 머리 잘렸네 여기서. 잃어버렸던 한 조각을 찾았네. 2탄이야 지금. 왜 이렇게 했어 세팅을?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잔 이거 진짜 진정한 잔디인데. 아이씨 오빠 잘 추네.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아니 너무 귀여운데. 이때 머리가 이렇게 짧아. 숙보. 그러니까. 침착맨과 배성재 만난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 입중계 준비 중.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파리올림픽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 유희관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유희관입니다. 첫 곡은 싸이의 젠틀맨이었고요. 워낙 저도 이 싸이 이 선배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흠뻑쇼도 자주 가고 하는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젠틀맨 잘 들었고요. 이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침착맨과 배성재가 만난다.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 입중계 준비 중이었습니다. 파리 현지 시간으로 26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한국 시간으로
오전 2시 반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열립니다. 아, 정말 대한민국 선수들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고요. SBS에서도 당연히 생중계를 하지만 배성재 DJ는 개막식 중계는 안 하고요. 대신 안방에서 배디와 침착맨의 콜라보 개막식 생중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땡TV가 중계권을 따내서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니까 침소리가 난무하고 배디가 수습하는 모양새의 뜬침 중계, 배텐이 아닌 다른 채널에서 보는 뜬침 콜라보 더 반갑고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암튼 배디 개막식 중계 경기 중계 잘하시고요. 배텐은 저 유희관 DJ에게 편하게 맡겨주시길. 오늘은 뉴지의 씨, 정혜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만나봤지만 저희 셋이 방송 중에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판재란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스페셜 DJ 판디와 함께하는 스페셜한 더잡 퀴즈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의 텐은 녹음 시간 맞춰 땡카오 TV, 땡튜브 에러 채널 초록창 치치치치치치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과정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채팅 참여도 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0. 나 잠깐만 다시 할게요. 이거 나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 들려요. 어디서부터 다시 할까요? 본 코너? 잠시만요.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0. 채팅 참여도 해주세요. 채팅 참여도 해주세요. 본 코너서부터 가겠습니다. 네. 또 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 안방은 DJ에게 편하게 맡겨주시길. 공중엔 더 반갑고 더 재밌 침착맨의 콜라보 개막식 생중계를 볼 수 배디와 DJ는 개막식 중계는 안 하고요. 대신 안방에서 배디와 침착맨의 콜라보 개막식 생중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인방에서 배디와 침착맨의 콜라보 개막식 생중계. 아, 인방이야? 인터넷 방송. 아, 나 이거 잘못 쓴 줄 알고 내가 일부러 따르게 말한 건데. 아, 그래? 뭐야? 대신 처음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신 잠깐만. 여기서 개막식 생중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네. 네. 대신 인방에서 배디와 침착맨의 콜라보 개막식 생중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거 오탄가에서 일부러 안방에서 한 건데. 아니, 잘했어. 근데 저거 내가 바꾸지 못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보시고요. 프리선언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야알모 친구 따라 인생 첫 야구 직관을 가는데요. 가서 뭘 먹으면 좋을까요? 치킨은 당연히 먹을 건데 혹시 추천하시는 다른 음식이 있을까요?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랜더스필드 SSG 홈경기에 가시면 삼겹살을 또 구워 먹을 수 있고요. 거기 크림새우도 굉장히 맛있고 또 대전구장에 가시면 그 열무국수가 굉장히 맛있어요. 이런 더운 여름에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839님, 판디는 평소에 운동을 하시던 편인가요? 체중이나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25년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하진 않지만 지금 체강야구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중이나 몸 관리는 저에게 딱히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하정님, 백화점에 갔다가 체강야구 팝업을 봤어요. 유희관 타월을 15,000원에 팔던데 안 샀어요. 그치만 반가운 마음은 들었답니다. 왜 안 사셨을까요? 사셔야지 저에게 인센티브가 떨어지는데 15,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좀 아쉽고요. 이덕래님이 에어컨을 켜놓고 출근했나 봐요.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냉방이에요. 너무 추워요. 전기세는 어쩌죠?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는지 잠시 동안 옷 껴입고 입어야겠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에어컨을 켜놓고 출근하면 사실 이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꿉꿉하고 습한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약간 시간을 맞춰놓고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872님 땡튜브에서 MBTI 검사하신 영상을 봤는데요. 이 지수가 80이나 나오시더군요. 파워 인싸 외향형 희관형은 혼자 있을 때 뭘 하시나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아무리 이 지수가 80이어도 혼자 있을 때 뭐 말을 하거나 떠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을 때만큼은 아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유희관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빠 말씀 진짜 잘하신다. 그러니까. 왜 계속 버벅거리는데 지금? 아니요. 왜 너네는 이거 안 해? 스페셜? 안 시켜줘서? 안 했어. 아. 있었어. 나 이마가 빛나고 있대 지금. 왜 히판이에요 오빠? 이게 이름이 나도 몰랐는데 히 이거 관이 약간 판처럼 보인다고. 아~, 아. 대박. 어 그러네. 팔람차 팔람차. 아. 그래 팔람차 팔람차 그렇게 하네. 오빠 유가 무슨 유였죠? 응? 버들유. 버들유. 너 뭐야? 모금도 유. 아 모금도. 버들유면은 우리 멤버 언니랑 수정이 수정이. 먼 가족이네. 아 모금도 유가 유재석 형님 모금도 유잖아. 맞아요. 응. 수정이. 유라인이래. 지혜보. 어 유라인. 그래서 놀면 뭐하니 나간 거 아니야? 사실 지연이 때문에 다 비밀로 해주세요. 네, 숨겨진 그거였어요. 숨겨왔던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끝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티끝. 티끝.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춤잘알인 저에게 딱 맞는 게스트 두 분입니다.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야, 아니 평소에 제가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제가 뭔가 방송에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네. 어때요? 저 오늘 이렇게 보셨는데 아, 귀여워요. 그러니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제 모습이 귀엽나요? 네. 아니 뭔가 저희는 항상 그 회식 때 봤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약간 좀 유디? 관디? 뭐라고 부르나요? 어 그냥 뭐 저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판디? 아 판디 님께서 네. 판디가 약간 반 풀린 상태로 있으셨잖아요. 네네네. 아 풀렸나요? 네. 아니 술이 취하진 않았죠. 아 근데 뭔가 지금은 네. 떠는 게 보여요. 아 아니 제가 안 하던 걸 해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아니 근데 해보셨다면서요 스페셜 DJ를. 아 저희는 유경험자긴 한데 네. 떨리긴 하죠. 맞아. DJ라는 자리가. 어때 저희에게 좀 꿀팁 같은 거 좀 주시면 어떨까요? 꿀팁? 네. 근데 지금 너무 말을 잘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미 모든 게 지금 완벽해요. 지금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아, 저, 네. 머리가 가장 완벽하지 않나. 지금 이 네. 화면상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네. 여기 마이크 봉에 딱 가려져서 그 유명하신 짤 최근에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위에 잔디 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짤인 나머지 반쪽의 잔디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2탄을 네,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같이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뭐 회식 때 이렇게 만났고 좀 얼마나 친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희가 친한가요? 아, 친하죠. 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방송을 모니터를 했는데 굉장히 저를 약간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 다시 회식하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거를 얘기했던 걸 들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야. 그거는 배디 배디. 어, 오빠 무슨 소리. 오빠 제 매니저 있잖아요. 맞아. 이건 매니저. 네, 그때 그 여성 두 분 잘 지냈는지.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사실 뭐 그리고 춤 하면 또 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 두 분이 아이돌이잖아요.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이공부사님께서 희관형은 땡튜브에 댄서의 콘텐츠를 따라 올릴 정도로 춤에 진심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춤을 추면 좋을지 러블리즈가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왔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인이가 얼마 전에 노래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아까 레이스를 계속 돌았는데 아쉽게도 희간 오빠가 찍지 못했었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저희가 그 뒤로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네. 오늘이 날이다. 아 오늘이? 네. 그거 이미 뭐 물 빠지지 않았어요? 아, 물이 들어오긴 했었나요? 아, 들어왔죠. 저 엄청 보면서 아, 나한테도 하자고 연락이 올 법한데 내심 기다렸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막 연습하고 좀 외워놓고 막 다 했었는데 약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저 네. 사실 연락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네. 마주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뭔가 좀 죄송해가지고 따로 시간을 이렇게 빼게 하는 게 네. 그래가지고 연락 안 드렸는데 아니 지혜 씨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빠 릴스 찍자고 바로 핸드폰을 들이밀더라고요. 찍으셨어요? 아 찍었어요. 네네네. 네, 도와줬습니다. 아니 제가 이 러브 다이브 네. 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를 했었는데 또 제 춤 실력 좀 어떤지 좀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방금 저도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봤는데 아주 아, 저희보다 더 이 표정과 뭔가 손끝이 니즈를 알아요.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부끄럽네요. 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 노래 그거 어때요? 어떤 거요? 그 베이비 몬스터 분들의 쉿 아 쉿 쉿 아, 저 조용히 하라고 지금 쉿을 거리는 거 알죠? 이거 한번 너무 잘 어울리실 것 아, 같아요. 아, 쉿. 네. 오, 쉿. 엄청 섹시할 것 같아요. 아니, 러블리즈 네. 곡 중에서는? 아, 저희 노래 중에선? 네. 저희 노래 중에서는? 네. 안녕 잘 어울리잖아요. 놀이공원이라고 했어요. 아, 네. 놀이공원이요?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이런 게 있어요. 어, 밤새도록 돌아가는 유이 관람차.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저는 아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츄. 아츄. 약간, 네, 약간 상큼한 표정 해야 되잖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절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분 앞으로 온 다른 문자들이 있습니다. 2938님께서 예인이랑 지혜는 야구 잘 아나요? 요새 야구 핫한데 직관에는 관심 없나요? 재란 텐션에는 야구장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는 야구 좋아합니다. 어느 팀 좋아하세요? 저는 한화. 아, 한화. 좋아합니다. 아니, 그 미주 씨도 네네. 러블리즈 멤버도 한화 팬이잖아요. 네네. 네. 미주랑 저랑 그 시구시타로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야구에 관심 없다가 네네. 하면서 좋아졌었어요. 하면서? 네네. 한화 팬이시고. 네. 네, 예인 씨는? 저는 이거 있잖아요. 시구를 시타요. 시타. 그거는 치는 거. 시타를? 네. 아니야. 이거 시구. 시구. 아. 시구를 네. 그 두 번이나 우천 씨 때문에 우천 때문에 어느 팀에서 왔었어요? 저 쓱 랜더스예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해서 출발했다가 되돌아왔어요. 집에. 우천으로. 날려. 그 뒤로 저를 안 불러주더라고요. 날씨 요괴. 네. 날씨 요괴. 날려. 진짜 날렸네요. 네. 아니 야구는 몇 명이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야구 몇 명이서 할까 한번 맞춰보자. 11명? 이거 맞추시면 제가 편의점 상품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명. 11명? 네. 저 13명 가겠습니다. 어? 이 중에 정답이 없네요. 9명. 네. 11명은 축구가 11명이고 왜 13명이라고 했죠? 뭔가 여러 명 자꾸 나오잖아요. 축구보다 많을 것 같아요. 9명의 치어리더 4분에서 13명 한 거예요? 맞아요. 요즘 이게 유행이니까. 끼끼. 요즘 이거 유행이니까. 뭔지 알아? 아니, 왜요? 그게 뭐예요? 티키티키가? 이거 뭐 엄청 유행인데? 처음 봐요. 화장품 하나 들고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아니, 맨날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 바쁘셔서? 네. 아니, 요즘 또 뮤지컬 하고 계시다고. 아, 맞아요. 보러 오셔야죠. 미리 알려주시지. 근데 커피차라도 보내게. 아직 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있어요? 네. 조심. 9월 초까지예요. 9월 네. 초까지예요? 네. 제가 또 설레발을. 미리 감사드려요. 커피차. 어떡해. 제가 가서 직접 타고 있을게요. 제 차를. 믹스커피를. 네. 조심. 입조심. 네. 아니 두 분은 이렇게 야구장 가시면 댄스 타임에 열정적으로 좀 참여하는 편이신가요? 해보고 싶어. 진짜? 저는 약간 옆에서 응원은 진짜 미친 듯이 하는 스타일이지 춤추는 거는 사실 안무를 잘 몰랐어가지고. 아니 근데 두 분은 의외로 막 춤을 안 출 것 같아요. 약간 성격 자체가 그 야구장 가서 막 이렇게 미주 씨처럼 막 진짜 계속 춤추더라고요. 저 찐팬 모역을 같이 했었는데 맞아. 계속 춤추는데 두 분은 의외로 춤출 것 같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직관을 갔다. 네. 근데 카메라가 날 잡았다. 그 댄스 타임 있잖아요. 약간 그 딱 쳐라 하고 주는 시간. 네네. 그때 만약에 저를 잡아주시면 진짜 재밌게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머리 돌리고 빵댕이 흔들고 쉿.
이러고? 어, 네. 쉿!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약간 키스 타임 이런 것 때도. 네. 지연이랑 가면은. 어머, 아니, 두 분이서? 뭐, 지연이가 워낙 저한테 자주 뽀뽀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즐겨요, 예인이한테 뽀뽀를. 아, 진짜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럽네요. 네. 아니, 제가 부러운 아니, 거예요? 뭐, 지연이가 부러운 아니, 거예요? 저, 하여튼, 둘 다 부러워요. 아, 그렇게 열정이 있다는 게. 네, 열정이 있다는 게. 아, 열정이 있다는 게. 저희가 또 이런 사담 줄이고, 이제 함께 할 코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 100개 보내드립니다. 아, 두 분 목소리가 굉장히 좋네. 왜 나를 썼어? 이 둘을 쓰지 그랬어. 굉장히 목소리가 좋고 잘하는데. 네, 더잡 퀴즈쇼 그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잠시만 끊어갈게요. 잘 가리셔야 돼요. 있어. 언니. 예인이 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잘 그래. 나 문제를. 언니 저 안타요. 저 굉장히 양심적인 아니, 플레이. 이게 아니 안 보지만 이게 보일까봐. 아니 그러니까 뭐 보일 수도 있어. 맞아 보일 수도 있지. 멍을 때리는데 보일 수도 있어. 맞아. 선님을 많이 하나 보네. 아니, 그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아니 저 솔직히 보일 것 같으면은 상대 오빠한테 보인다 얘기해요. 난 또 철저하게 할게. 오빠 힌트 좀 잘 주세요. 저희 돈 좀 벌어가게. 힌트? 못 받는 놈부터 내가 사주면 되지. 또 다른 위인님이 탄생하셨는데? 왜? 누가 그랬어? 아니 성재 오빠도 이제 저희가 위인님이라 부르거든요. 막상 사주진 않잖아. 그래도 잘 사주는 편 아닌가? 돈 많지 않아요. 그래? 돈은 희관 오빠도 많아. 봐야 알지. 희관 오빠가 더 많으실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어디서 해? 미술관? 대학로. 아, 대학로에서 해요. 보러 갈게. 어, 진짜 제가 연락드릴게요, 오빠. 저희도 한번 단체로. 어, 단관 오세요. 그때 같이 오세요. 연락해? 연락? 어? 어, 단관. 뭘 연락해? 오빠 티켓도 사줄걸요. 어. 아, 티켓 주는 거 아니었어? 티켓 없어. 어, 없어? 그 50%. 그럼 나도 스케줄 없어. 아, 사야지. 아, 단관 오세요, 단관 오빠. 좋다. 그날 끝나고 회식하자. 좋죠 좋죠. 디프리.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가지 이거 얘기하면서 좋다. 보고 있었어. 역시. 지금 채팅 보여? 어어 꺼야 되는구나. 꺼야지 네. 꺼야지. 앞에서 꿀게. 아 꿀게. 철저하게 해야지. 네 다시 첫 번째 문제서부터 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시사 경제 용어 퀴즈입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내용, 나와 관계 있는 정보는 집중해서 잘 듣게 된다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저 멀리서 내 욕을 한다 했을 때 딱 그 욕이 잘 들리는 현상 같은 걸 표현한 말입니다. 이 용어를 무슨 효과라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아니야? 네. 아니 객관식이네요. 아, 네. 네, 객관식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중 화장실 효과, 2번 칵테일 파티 효과, 3번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효과, 4번 마이 이어 캔디 효과, 5번 라우드 스피커 효과. 네. 근데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봐요. 네, 이 그러게요. 용어를. 네. 멀리서 내 욕을 한다 했을 때 그 욕이 잘 들리는 거? 그쵸. 왜냐면은 막 다른 얘기할 때는 안 들리다가 누가 내 욕하면 그 욕이 잘 들리잖아요. 맞아. 내 이름만 잘 들리고. 내 이름만 잘 들리고. 아니, 두 분은 평소에 본인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들었나 본데? 아니, 사이가 안 좋아요? 멤버들끼리? 서로? 저희끼리는 서로 멤버 욕은 안 하죠. 다른 사람 욕을? 아, 근데 저희 남욕 진짜 잘 안 하는 편 아닌가요? 맞아요. 남욕은 진짜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네. 할 거면 대놓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대놓고? 욕은.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좀 대놓고 해요. 어, 대놓고. 약간 앞담 까는 스타일. 앞담. 전 그래서 지연을 좋아해요. 아. 앞담 까서. 아니, 근데 할 말을 잘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어, 맞아요. 본인 할 말은 꼭 하는. 네. 맞아요. 네. 웃으면서. 네.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네. 공중 화장실 효과 같아요. 올리는 거. 어, 왜냐면은 이제 공중 화장실 같은데 이제 네. 회사 내에서도 화장실은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남녀만 분리되어 있고. 그렇죠. 그럼 화장실 이렇게 꼭 칸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와서 나 있는 줄 모르고 막 욕하고 아~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공간 중에 하나잖아요. 드라마를 많이 보셨네요. 근데 그런 사항들은 꼭 화장실에서 일어나기 그러니까 꼭 마련이에요. 화장실이에요. 네. 꼭 세면대에서 손 씻으면 야 근데 그렇게 남자친구 있지 않냐? 맞아. 이러면은 다들 나 있는 걸 나가서 밝혀요? 아니면 그냥 듣고 모른 척해요? 화장실 칸 안에 있어요? 아니면은 나 욕하고 있을 때 나가요? 저는 제 발도 숨길 것 같아요. 위로. 아무도 진짜? 없는 척.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인기척을 안 낸다. 어,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나도 못 나가. 왜 그럼 마주쳤을 때 날 욕하던 사람과 마주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응이 안 돼. 근데 나도 나랑 가까운 사람이 욕하고 있으면 네. 못 나갈 것 같긴 하다. 너무 만약에 지혜 씨가 욕하고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들었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척한다, 모르는 척한다. 모르는 척 할 것 같아요. 모르는 척하고 복수를 한다. 아니요, 서서히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이 더 자키즈 쇼 안 나오면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저희는? 네, 어느 날부터 저희가 뭐 누구 한 명이 뭐 하차하거나 요 코너가 없어지면 네. 네, 화장실 효과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 화장실 효과. 근데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네. 내용이 뭐였죠, 정확히? 이게 그거죠. 이제 너무 비밀을 말하고 싶은 한,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임금님이 귀가 당나귀 귀인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한 청년이 너무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데 비밀이라 말을 못하니까 이제 갈대밭 같은데 구덩이를 파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거기 구덩이에다가 오. 소리를 질렀는데 아. 그리고 묻어놨는데 그걸 갈대들이 듣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임금님 귀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런 내용이었어? 어 소문이 나는 근데 나도 몰라가지고 뭐라고 반응을 못하겠어. 아 근데 맞는 것 같은데? 맞을걸요? 아마? 오. Maybe? 아니, 잘하네. 너가 제일 얼마 안 됐겠다. 네, 그렇죠. 읽은 거. 아니 그거는 어렸을 때 읽어도 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그렇지 않나요? 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어, 네. 아니 뭐 예인이가 상상력이 좋네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 근데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공중 화장실 효과 한번 가볼까요? 공중 화장실 효과. 그래. 아니 그 만약에 바로 틀리면은 바로 땡을 쳐도 되는 거예요? 네. 틀렸나 보네.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맞으면 바로 그냥 딩동댕을 치면 되는 거고. 근데 네. 그 500원 걸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500원 걸고요? 룰이에요, 룰. 아.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 네. 아, 힌트를 안 듣고 바로 하시겠다. 아, 힌트는 들어볼까? 힌트. 아, 그래요? 아니, 늦었어요. 아, 힌트. 네? 아, 늦었어. 힌트. 아, 이거 먼저 하고 아, 네.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1번 공중 화장실, 효과. 1번 공중 화장실 효과. 아. 공중 화장실 효과. 사실 이 저도 이 화장실에서 약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 효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어. 판디는 네. 이런 일 겪은 적 있어요? 어떤 거요? 화장실에서 네. 희관님 욕을 한 거예요. 아, 저는 겪은 적 없어요. 네. 아 엉덩이 진짜 크네 말이야. 아, 저는 인생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아. 네. 제 욕을 안 하더라고요. 오, 좋다. 예. 그럼 어떻게 500원 걸고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네. 도전할게요. 힌트 혹시 있나요? 어 힌트. 네. 좀 어려운 힌트를 드릴까요? 좀 쉬운 힌트를 좀 드릴까요? 둘 다. 네? 쉬운 거. 아 쉬운 거. 네, 쉬운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관이 좋아하는 겁니다. 칵테일이네. 네. 아니 당나귀인가? 저는 음악 듣는 거를 또 좋아해가지고 아. 집에서 또 스피커도 많이 하고 제가 또 좋아했던 가수가 H.O.T. 캔디. 네, 캔디. 네 있고 제가 또 파티 좋아하잖아요, 파티. 네, 파티도 좋아하죠. 제가 그리고 이제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에 또 출연을 한때 많이 했었어가지고. 아, 그 집 알아봐주는. 그거는 아니 구해줘 움직여. 구해줘 움직여. 진짜 바쁘신가 봐요 많이. 얼마나 바쁘길래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어? 그냥 후회점주를 아는 모르는. 그럼 사장님들 찾아가는 건가? 그 사장님이 약간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직원들을 하고 약간 그런 걸 하는. 불화를 집에 TV가 없어요? 아 TV. 네?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좋은 거. 네네. 안 쓸 거면 줘요. 아 그렇구나. 네. 뭘까? 아 이 저랑 다 어울리는 그런 그런 보기들인데. 너 어렵나요? 네, 힌트 하나만 네. 주시면 돼요. 힌트? 힌트라 함은 듣고 몇 개를 좀 쳐낼 수 있어요. 제가 노래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네.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면 뭐요? 알아요? 헷갈린다. 잠시만요. 헷갈리는데. 헷갈려요? 이거 뭐였지? 언니 노래. 내 귀에 캔디 이런 건가요? 헷갈리는데 나 근데 아무래도 뭔가 그 파티 좋아하잖아. 파티 열어준다고 하기도 그치. 했었고 그 마음 울적할 땐 파티잖아. 그치. 칵테일 한 잔 이렇게 쫙 대가대가 되고 또 때려줘야죠. 2번 한번 가볼까? 2번 한번 가볼까? 2번? 아,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500원도 못 달 수도 있어요. 네 한번 한번 가볼게요. 2번? 2번 확실해요? 네 바꿀 기회 드릴게요. 네? 어떡해 바꿔봐라. 저렇게 나오니까 근데 살짝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100%예요. 네? 2번 2번? 진짜 후회 안 하시죠? 네. 저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칵테일 사랑. 친한 2번. 동생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네. 드렸어요. 네. 2번 칵테일 파티 효과다. 네.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이용성 님이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용성 님께는 선물 조율베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칵테일 파티 효과. 왜 이름이 이거지? 네. 몰라. 모르겠어요. 네. 이게 모르겠어요. 네. 이 칵테일 파티처럼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흥미갖는 이야기를 잘 들린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분은 이 남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이고 캐치하는 편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본인 얘기만 하시고 본인 얘기만 듣는. 저는 실제로 사람 말이 잘 안 들려요. 사람 말은 청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청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진짜로 약간 좀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네. 아니 지혜 씨는?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남말에 그래서 좀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너무 좌지우지돼서. 너무 좌지우지되니까. 약간 팔랑기? 팔랑기라. 약간 그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스타일이구나. 그 감정이 완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지혜 씨는 보면 여려가지고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많이 그럴 것 같고. 아니 욕하는 거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두 분 앞으로 그럼 500원이 적립이 되는 건가요? 한 분 500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합해서 1,000원. 네. 네. 축하드리고 다음부터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500원 적립되셨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냅다 노래를 그냥 그러니까 너무 쉬웠나? 아니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모를 줄 알았어. 그 노래를 이걸 누가 부른지 알아? 서영은. 뭔 소리? 아니 원곡이 누가 부른 줄 알아요? 몰라요. 마로니에. 마로니에. 방금 마로니에 강제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이거 봐 남말 안 들어. 남말 안 들어. 맞네 여기 말했네. 500원. 정리. 서영은도 부르지 않았어요? 리메이크한 거 아니야? 이것도 두 번째 문장에서 이것도 네네 그렇게 읽어주신 겁니다. 마로니 공원 쪽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대학로 자주 가는데 마로니 공원 이쪽. 맞아요. 그치 그치. 거기 옛날에 많이 갔지. 왜요? 아니 뭐 친구들이 뭐 공연하고 그러면 무용 가고 그러면 졸작 뭐 이런 거. 거기 닭갈비집이 또 유명하잖아. 그래요? 옛날 그 민들레 영토 유명한. 민들레 영토 있지 않아요 아직. 아직 있을걸요? 네. 무용과랑 만나셨었어요? 응? 무용과 아니 만나셨... 친구들. 오빠는 그러면 약간 최대? 최대 맞지? 최대. 최대라서 무용과랑 많이 알겠다. 뭔가 미팅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운동하느라 그러지도 못해. 진짜 시간이 없었어.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오빠. 방금 눈이 너무 진실돼서 슬펐어. 대학생을 더 즐겼어야 되는데. 네 머리 가려서? 네. 아니 얼굴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얼굴 가리는 게 낫지 않아? 베텐너들이 봤을 때 편안하게 오빠, 예은이랑 지혜 얼굴만 나오면 되지. 오빠는 예은이랑 샵도 같은 거예요? 어. 아 진짜? 메이커 선생님. 어머머머머. 샵 어디 다니세요 오빠? 아티스트 차차. 아티스트 차차. 그 정샘몰에 있던 선생님이 옮겼어. 아. 아 이 얘기 뭔가 왜 들은 것 같지? 회식 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 아니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길 다닌다고 했어. 그러니까 정샘몰을 다닌다는 얘기를. 예은이가 얘기해 줬던 것 같아. 아 어, 맞아 블랙핑크 맞아. 마이크 테스트 놓고 볼게요. 아, 네. 노래 안 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이주영님이 출제를 하셨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것도 그리고 이번 문제는 좀 달 평소랑 좀 다른데 그 뭐 세 개를 동시에 막 그러니까 하나씩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번 던지고 그 다음에 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니야 일단 일단 시작해보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유이간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유지의 정혜인 씨와 함께하는 더잡 퀴즈쇼 오늘은 배디를 대신해 특별히 제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잡 퀴즈쇼 다음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이주영님이 출제 예, 선물은 조율 베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대학교 방송국에서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말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이 세 개의 말이 가장 쓰는 많이 쓰는 말로 뽑혔고요. 모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 말을 활용해서 20대를 겨냥한 이것 이것 이거 나 좀 멋있네 라는 캠페인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평소 많이 쓰는 말 이것 이것 이거 세 개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이고요. 하나에 500원씩 총 1,500원이 걸려 있습니다. 네. 좀 알 것 같아요. 어? 알아요? 나도 알겠다. 이거 노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진짜 그게 네. 뭔데 진짜 이런 노래가 있는데 나는 몰라 진짜 너희 알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이런 식으로 말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러면서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말을 많이 쓰나? 많이 쓰죠. 이런 나? 거 있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이런 말도 많이 쓰고 한국인이 아니 근데 나는 아니 근데는 진짜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안 쓴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닌데? 난 이렇게 쓰는데?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물을 때 말고 어. 다른 얘기를 뭔가 해야 할 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아니? 근데 진짜는 근데 확실히 맞는 거 같아. 응. 진짜 아 근데 이거 몇 개 더 있어. 그러니까 몇 개가 더 있어. 굳이. 자주 쓰는 거. 아 굳이 말고 굳이는 내가 자주 쓰는 거. 굳이 지혜 굳이. 지혜. 아 뭐였지? 입버릇처럼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하고요. 네. 솔직히. 어 솔직히. 솔직히. 아니면 솔직히. 어. 아니 근데 진짜만 먼저 가볼까? 아니 그 아니 진짜를 근데 먼저 하나 가보자. 하나에 500원씩이니까. 어. 한 번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하나씩 가도 돼요? 어디서 밑장 빼기를 하려고 지금. 하나씩 가도 돼요? 하나씩 가도 된대요. 하나씩 가도 된다고요? 네. 아 기회는 총 다섯 번이라고? 네. 이럴 거면 그냥 줘요 상품권을. 네? 아니 이래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 아 못 맞춘다고? 네. 네. 진짜는 일단 확실하게 한 것 같아. 진짜? 진짜는 하나 가보자 언니.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 마지막에 진짜? 진짜.
진짜야. 너희들 가짜면 어쩌려고. 진짜. 진짜. 마지막. 정답은? 아, 진짜 하나 오케이. 어. 솔직히 가볼래? 솔직히. 진짜. 솔직히. 아, 이런 말, 진짜라는 말을 많이 쓰는구나. 많이 쓰죠. 아,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이 노래도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노래 무슨 노래?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나나나나나. 그 이게, 노래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는 걸 수도 있어. 그 노래가 너무 그거. 아니, 근데, 이 누구, 장기하 씨 노래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 노래 무슨 노래인데? 아니 근데 어. 진짜 다리 차오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차오른다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음을 불러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한 번만 가보자. 그래 솔직히. 솔직히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아 이건 상관없나? 어 왜냐면 나 좀 멋있네잖아. 솔직히 진짜 뭐 나 좀 멋있네 이렇게 할 것 같아. 솔직히 할 것 같아. 솔직히 어 솔직히 네 이거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아 근데 쉽나? 다 잘 맞추는 것 같아. 솔직히. 아 뭐야?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아니 한 번만 해보자.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진짜 많이 쓴단 말이야.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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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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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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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회가 세 번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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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아니. 아니는 과연 정답일까요? 와 아니 이어서 근데 갈까? 근데 그래 근데 솔직히 안 쓰는 사람 없어. 어 맞아. 근데 야, 이거는 너 근데 많이 써. 어, 근데 이거는 뭔데를 많이 쓰지 않아요? 뭔데는 그건 따지는 거고. 어, 어? 어 맞아 맞아. 뭔데? 뭔데 약간 싸우자 이런 근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니 근디. 근디. 어. 근데 근디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근데 근데. 근데. 멍미. 근 어 왜요? 멍미 뭐야? 진짜. 멍미. 이거 안 써요? 어, OTL, OTL. 그러니까 거의. 어? 거의 OTL 이 그 수준이잖아. 아, 그래? 근데 OTL이 뭐더라? 헐. 그거 있잖아, 이 옷. OTL이 뭐 줄임말이지? 이거 그냥 모양인 거지. 좌절, OTL이? 좌절. 좌절?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지금 그럼 두 번 남은 거죠? 네. 두 번 중에. 한 번에 근데. 근데. 근데 말고 근데. 군대요? 근데 말고 근데. 근육돼지? 근육돼지 말고 근데. 아 근데? 어. 발음을 좀 똑바로 해주세요. 근데 말고. 어. 근데. 아 근데. 과연 근데가 정답일지. 아. 거야. 아니 근데 딱 나오자마자 지혜 씨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가수 루시의 노래 제목으로.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말고도 자주 쓰는 말이 또 있나요? 각자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저는 굳이. 굳이? 아 무슨 상황에도 굳이를 많이 써요? 아, 굳이 그거를 아 뭐를 시킬 때 귀찮아서 하는 말 아니에요? 아 굳이? 굳이? 어. 굳이? 약간 뭐 그걸 굳이? 어. 아니 뭐 어디 우리 가야 돼 굳이? 어 맞아요. 저 많이 써요. 아 굳이. 예인 씨는? 나 무슨 말 많이 쓰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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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니 언니. 왜 이래? 아니 언니. 많이 써. 아니. 아니 진짜 많이 써.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이 말을 많이 쓰는구나. 아 약간. 어? 약간. 약. 아 나 그 말 진짜 많이 써. 굉장히. 어. 제가 이 라디오 모니터를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란 단어를 진짜. 아 모니터를 해요? 모니터 하죠. 제 것만. 아 제 것만. 제 것도 좀 해주세요. 아 네. 너무 자주 안 나오시잖아요. 누가요? 휴이간이유. 아 휴이간이유. 네. 아니 근데 진짜 뭐 불러줘야 나오죠.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불러줘야. 저도 굉장히 나오고 싶죠. 아 그런 네. 거구나. 네. 근데 뭐 굳이 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굳이? 예 약간. 어? 아니. 어? 그러면은 세 개를 다 맞추셔가지고 1,500원이. 오예. 두 분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총 2,000원씩. 벌써 2,000원. 2,000원. 어휴, 부자 되시겠어요. 네. 네. 아, 너무 좋구나. 알겠습니다. 3번 문제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상준 님이 출제를 해주셨고요.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문제입니다. 바로 저 유희관 전 선수는 두산베어스 자한투수 중 통산 최다 승리, 최다 이닝 기록을 보여주며 8년 연속 10승 달성을 기록한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대단한 선수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최초이자 유일한 통산 100승을 달성한 자한 투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투수가 9이닝 동안 타자를 단 한 명도 루상에 보내지 않고 승리하는 경기를 무엇이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주간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간식으로 넘어가면서 1,000원. 주간식 때는 힌트가 없습니다. 이닝이 뭐지? 이닝이요? 네. 이닝이 다르게 말하면 뭐 1회, 2회, 3회, 4회. 아~ 야구가 9회까지니까. 네네. 네, 9이닝. 1회부터 9회. 1이닝부터 9이닝까지. 루상은 뭐예요? 루상이 이제 1루, 2루, 3루. 아, 아 네. 이제 베이스. 예. 아, 베이스. 네, 내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와, 거네요. 아, 저는 뭐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아 예. 그냥 이런 걸 뭐라고 아, 하는지, 네. 이런 경기를. 네네. 뭐, 완벽한 경기라고 하지 않을까요? 굉장한 경기라고 하지 않을까요? 굳이? 어, 멋진 경기? 아, 굉장히 많이 쓰네요. 어, 굉장한 아, 경기였다? 아. 이런 어, 느낌? 네. 네. 굉장한 경기.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어. 아니. 네. 아니, 근데 진짜. 어, 뭐, 야구를 사실 잘. 몰라서 네네. 룰을 네 사실 여성분들이 보기에 야구 룰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저희 야구 선수들도 헷갈릴 룰이 많아요. 네, 그만큼 근데 요즘 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죠 그죠. 그 이유가 여성 팬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네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뭘 것 같으세요? 어메이징한 경기 베스트 게임. 어 베스트 게임. 네. 100개. 네? 100개. 100개? 100개? 베스트 게임. 베스트 게임. 아, 줄여서 100개? 네. 네. 베스트 게임. 어. 승리하는 경기. 아, 이걸 전혀 모르겠는데 이걸 주간식으로 내면. 네. 아, 돈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주간식은 네. 베스트 게임으로 갈게요. 베스트 게임. 네. 근데 이거 또 베스트 게임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아, 정답이 네. 맞을지. 그럼요. 완전 맞는 말이죠. 어. 굉장한 최고의 경기란 뜻인데. 오늘 뭐 무대 좋았어 그러면. 어, 오늘 베스트였어. 베스트. 어, 어. 네, 오늘 여기 또 잘하면 베텐 잘하면 어. 오늘 베스트였어. 오늘 베스트 DJ였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벤인가? 어. 어. 과연 베스트 게임일지. 진짜 그냥 네. 그냥. 과연 두 분은 정답이 맞을지. 정답은 아 진짜 아쉽다. 어메이징이었나? 네? 아, 너무 영어로 갔나? 그러면 너무... 주간식은 틀리셨기 때문에 2,000원이 아니고 객간식으로 네. 넘어가면서 1,000원으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보기를 드릴게요. 네, 1번 완투승, 2번 완봉승, 3번 노히트노런, 4번 퍼펙트 게임, 5번 해트트릭. 노히트 노런은 아닌 것 같아요. 노히트. 히트가 없다. 아니 여기 9이닝 동안 타자를 단 한 명도 루상에 보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히트가 뭔데요? 안타. 치는 거? 아, 히트를 안타라고 해요. 난 히트 쳤다 이거. 어, 안 치고?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약간. 네. 그런데 아무도 안 치고 아무도 안 달리고 이겼다는 뜻인 거네요. 노히트 노런은 그러면? 이것도 좋은 뭐, 거예요? 좋은 거죠 뭐. 네. 뭐 저는 네. 해트트릭. 해트트릭은 축구 용어 아니에요? 어, 확실해요? 네, 세 번 골 한 명이 넣으면 해트트릭이잖아요. 약간 서운하려고 그래요? 야구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베디가 축구 이제 해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니, 그렇죠? 베디가 축구 해설을 하지 뭐 축구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니까요. 네. 네. 해트트릭 빼고. 어, 해트트릭은 축구 용어.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어, 힌트. 영화 제목으로도 있습니다. 퍼펙트 게임이다. 퍼펙트 게임. 네. 아, 나 베스트 게임 말고 퍼펙트 게임. 그니까.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게임은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영화가. 오,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없나? 근데 뭔가. 완투승이라는 영화는 못 보셨어요? 뭔가 영화에 완투승, 완봉승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영화. 완봉승, 거밍승. 약간. 아~ 어떠세요? 라임을 맞춰서. 아, 네. 망할 것 같아요. 완봉승. 지금 그들이 돌아옵니다. 영화 노이트누로. 아. 네. 근데 완투승, 완봉승. 사람 이름 같다. 봉승아, 이렇게. 봉승씨. 완봉승이. 어. 완봉승이 아이가? 어, 이름 같아요. 완나 사람. 봉승아. 어, 완봉승 와이라노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봉승 아닌 것 같고. 네. 퍼펙트 게임 해보자. 가보자. 퍼펙트 게임. 어. 그래요. 뭐 모르니까. 사실 이 영화가 그 정말 이 야구계에서 레전드이신 이 선동열 감독님과 고 최동원 선배님을 기린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만들어졌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입니다. 퍼펙트 게임. 이렇게 쉬운 그 오히려 쉬운 걸 수도 있어. 힌트를. 퍼펙트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영화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이거랑 또 하나가 또 아니 우리 뭐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4번 퍼펙트 게임. 4번 퍼펙트 게임. 왜 베스트 게임이랑 비슷해서 퍼펙트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네. 퍼펙트 게임 과연 퍼펙트 정답이 맞을지 정답은 오. 아 뭐야 그럼 우리 퍼펙트 할 거 맞출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이 퍼펙트 게임이 이제 완벽하게 1회부터 9회까지 볼넷 안타 없이 하는 경기를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고요. 노이트 누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노이트 누런은 1회부터 9회까지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은. 예. 그 뛰지 못한 거예요, 선수들이.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볼넷은 나가면 이게 퍼펙트 게임이 되지 않고 노이트 누런이 되는 거고, 완봉승은 이제 투수가 1회부터 9회까지 점수를 안 준. 근데 이런 퍼펙트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거의 지금 프로야구에서 없었죠. 폰트 선수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9이닝 넘어가서 10회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나오기 쉽지 않은 기록. 이거 어떤 걸로 비교를 해야 되나? 퍼펙트 게임. 정말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가수상을 거의 다 휩쓴? 약간 그런 느낌? 아무나 할 수 없는. 예전에 그 김종국 선배님이 사랑스러워로 3대 대상 받은 그런 느낌인가? 뭐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또 맞추셨기 때문에 1,000원을 적립을 하셨습니다. 예. 요즘 야구 열풍인데 또 두 분은 야구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고 좀 좋아하세요? 네. 이제 제가 아는 유일한 야구 선수. 네. 유이간 이유. 유이간. 저는 부끄러워. 제 인생의 최고의 야구 선수예요, 오빠. 아, 오빠가. 그래요? 네.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요, 왜요? 안다는 그 사실이 지인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 아니, 박찬호 선배님 모르세요? 만난 적 있다, 우리. 언제요? 옛날에 LA 공연 가가지고. 귀 괜찮았어요? 네? 귀가 괜찮았어요? 귀? 근데 정말 잠깐 인사만 드렸나? 헐리우드볼 가가지고 만났었어요. 박찬호 선배님이 투머치 토커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 대화를 많이 이제 나눌 시간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뵀었네. 맞아, 아이랑 같이 오셨었어요. 또 러블리즈 공연이라서 가신 것 같고. 이승엽! 들어본 적 없어요? 이름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홈런 타자인데. 내가 정말 야구에 무지하구나. 이정호 선수님 그 아버님이신가요? 이종범. 그분은 이종범 선배님이고. 이종범 작가님밖에 모르는데. 휘파람. 맞죠. 휘파람 듣고 싶네요. 네. 그 세 분을 모르는데 저를 안다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성공한 야구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께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듣고 돌아올게요.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저 진짜 뿌듯해요, 오빠. 뭔가. 그치? 맞아. 나는 야구 좀 알려주세요, 오빠. 야구? 네. 아니다. 저 이거 뜯어서. 근데 야구 이거 잘못하면 어깨 나가겠지? 어깨 아프지. 다친 사람 많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느리게 던져요, 오빠? 아니, 난 세게 던지는데 느리게 가는 거지. 빨리 던질 것 같은데. 어떻게 가수가 다 고음만 잘하겠어. 미성도 있고. 빨리도 잘 던지잖아요. 못 던져. 그래? 누구 들어온 거야? 느리게 던지는 거는 아, 뼈다. 어디 갔었어? 아니, 오빠 그걸로 유명해. 빨리 던질 것 같은데 느리게 가서 못 치게 하는 거. 맞아. 그게 엄청 대단한 거래. 야구를 좀 알려줘야겠어. 저번에 넉살이가 와서 마피아 게임 할 때 야구 얘기고 치어리더 나왔을 때 야구 얘기하는데 야구를 1도 모르더라고. 1도 모르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마피아 게임만 했지. 여기까지 4번을 잘. 그러면 노래 듣고 오셨고요.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문제로 바로 가요? 네, 노래 듣고 오셨고 유희건의 텐 겨자 퀴즈쇼 4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유희관의 텐. 더 작히시죠. 다음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좀 똑바로 해주시면. 왜요? 왜요? 더 작히시죠. 옛날에 그 홍진호 오빠 생각나요? 누구 누구? 홍진호 프로게이머. 아, 알죠 알죠 알죠. 왜요 근데요? 약간 발음이. 발음이. 아, 발음이. 다음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파리지행 배성재 오지마님이 출제를 해주셨고요. 또 선물 조율 베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정혜인 씨에게 딱 맞는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발간된 2023년 공연시장 티켓 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는 지난해 뮤지컬 티켓 판매 매출 순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티켓을 가장 많이 팔았던 인기 뮤지컬 공연은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으로 보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베카, 2번 시카고, 3번 오페라의 유령, 4번 데스노트, 5번 캐츠, 6번 Will Rock You. 전 개인적으로 Will Rock You 같은데. 윌 Rock You 뭔지 알아요, 오빠? 그거 아니에요? We are like 누가 할게요? 네? 누가 할게요? 위얼 위얼 과거형이야. We like you, like you. We like you. 이게 뭐냐고요 이거? 누가 아니, 할게요? 누가? 그 할게요. 가수가 있잖아요. 에오. 아니. 에오. Alright. 오, 약간 닮았다. 어? 어, 프레디 머큐리. 어. 에오. Alright. 이분이 부른 노래 아니에요? 아, 맞아요, 프레디 머큐리. 맞아요, 맞아요. 그 뮤지컬 예인이가 했었었거든요. 어, 진짜로? 네. 왜 초대 안 했어요? 그때 모르는 사이였어요, 아, 저희가. 그래도 초대했어야지. 그러니까. 아, 갑자기 세호 형이 된 것 같은데? 아, 깜빡했네. 아, 모르는데 어떻게 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 어, 아, 그때 무슨 역할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 이거는 그 노래 라이센스만 가져와서 어. 내용은 프레디 머큐리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 네. 아, 그 노래를? 노래만 갖고 한 소절만 좀 들려주세요. Happy birthday! We rock you! Hey! Rock you! 네, 이렇게 오, 신나는데? Alright! Yeah. 오, 너무 신나는 것 같은데. 네. 그 We rock you 같으세요? 지혜 씨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니, 왜? 왜요? We rock you는 너무 We rock you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네. 시카고. 시카고. 어, 아, 시카고. 너무 명작이죠. 네. 어. 제가 가장 보고 싶은 뮤지컬이기도 해가지고. 여기 저는... 최정원 씨가 나오셨나? 네. 어, 네, 맞아요. 어. 시카고 좋죠. 그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뮤지컬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2023년 공연시장 티켓 판매. 근데 작년에, 올 2월 발간된 작년, 작년에 시카고가 그 해외에서 내한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는 한국 버전은 안 하지 않았나 시카고를 늘 했을걸요. 그리고 레베카가 작년에 했고 레베카 레베카 캐츠가 내한이 왔을걸. 시카고가 내한을 왔었어요 작년에. 시카고가. 제가 알기로 그쵸 왔었죠. 그 버전이에요? 누가 왔었죠 배우가? 그건 마이클 잘... 마이클 조던이 왔나요? 시카고 네? 아 죄송합니다. 예 한번 던져봤어요 저도. 네. 예. 근데 저는 그 작년에 시카고도 보러 갔었고 레베카도 보러 갔었거든요. 아 레베카도 유명한 뮤지컬 아니에요? 그쵸, 엄청 그쵸. 유명하죠. 레베카 레베카 지금 여기에 가사 틀렸습니다. 오, 어, 뮤지컬 잘하시네. 아니 나는 그 레베카를 했네. 뭐야? 옛날 그 무도에서 정재영 씨가 했던 정영덕 씨가 했던 레베카 어, 파리지행했던 그걸 몰라요. 그 버전 그건 몰라요. 어, 어. 그걸 했네. 순정 맞죠? 약간 그거를 했어요, 제가. 아, 저 연계백숙밖에 몰라요. 연계백숙? 아! 아, 이거 저도 알죠. 네. 아, 라디오에서 노래 이렇게 많이 부른 거 처음이거든요. 저는 오면 항상 노래를 불러요. 아, 성대모사라고. 네. 어때요? 좋네요. 배텐보다 나아요? 유텐이? 아, 그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른 매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SBS랑 잘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가 정답이 뭘 것 같으세요? 뭔가 레베카 아닌 시카고일 것 같은데. 어, 저도요. 어. 시카고 한 번만 가보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요. 시카고. 네. 네. 아, 오늘 근데 문제들이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아닌가 보다. 아닌가. 아, 시카고. 예. 레베카? 500원? 네. 500원이요? 500원, 궁금해요. 와, 500원. 궁금하면 300원.
300원? 네, 300원. 아, 그래, 300원. 근데 300원으로 요즘 먹을 게 있나? 300원으로는. 아, 너무했다. 어? 10원도 해요, 여기. 맞아요. 10원도 해? 10원까지도 가요. 어, 진짜? 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어. 그러면 어떻게, 500원? 네. 300원? 300원? 아, 나 또 내가 또 좋아하는 또 동생도 나니까 마음 약해가지고. 여기가 식가예요. 혜정 어? 언니 어. 마음 식가라고. 혜정 언니 기분 좋으면 500원이고 기분 안 좋은 날 300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여기 수산시장인 줄 알았어. 앞에서 여기 그분들 네. 있잖아요. 경매하시듯이. 네네네. 500원, 300원, 300원. 약간 앞에서 여기 손짓 할 수 있겠네. 약간 맞아. 물건 들고 좋은 거 들어오면 약간 마음 식가. 네. 500원. 네. 가끔 기분 안 좋으면 100원으로 가요. 오, 진짜 네. 오늘 기분 좋은가 보네. 오늘은 아~ 기분 좋은데. 아, 어제 생일이었잖아. 맞아, 아~ 그러니까. 생일이어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네. 300원으로 그러면 시카고는 아니고요. 레베카? 레베카? 응? 제가 레베카 보러 갔을 때 예매할 때 진짜 그 1 그 뭐라 그러지? 1층은 꽉 찼었어요. 아. 그래서 2층에서 봤나? 봤나? 막 그랬던 것 기억이 나요. 어, 힌트 주시면 안 돼요? 힌트요? 네. 어, 힌트. 관람평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역시 명작은 명작. 구조물을 이용하여 연기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사실 뮤지컬에는 근데 구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이 신이 바뀔 때마다 약간 또 무대 장치도 바뀌고. 윌락키도 구조물 짱 많았는데. 어, 그래요? 어, 윌락키. 근데 본인이 출연해서 그런지 많이 관객들이 안 왔나 봐요. 윌락큐가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안 하네. 일단 그 그거부터 다르죠. 스케일부터가. 여기는 이제 중소극장 윌락큐는. 어. 그 이제 시카고나 레베카는 아예 대극장 공연이니까. 그게 안 되죠. 잽이. 네. 아니 근데 대극장 소극장이 중요합니까? 그 찾아오시는 관객들 다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건 봤는데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보내네, 보내. 매출 순위, 매출 순위. 그러니까 아, 매출 순위로는 비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전성 매진이어도. 사실 이 야구도 경기장이 큰 데랑 작은 데랑 차이가 있거든요, 관중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극장에서 한 게. 근데 위일락규는 대극장에서 안 하고 소극장에서 해서. 중소극장이었어서 네. 만석이었더라도 네. 이제 이길 수가 없죠, 대극장의 어... 그 관객 수를. 그래서 위일락규는 아니다. 네. 그러면 어떤 거를 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데스노트 이것도 저희 멤버 언니 그... K언니가 또 여기 참여를 했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 작년이었군요. 네네, 그죠. 아니, 워낙 끼들이 많으시니까 뮤지컬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 근데 오페라의 유령이고 진짜 그러니까. 그 정말 그 대박 유명한 뮤지컬 아니에요? 저희 엄마 저는 못 봤어요. 저희 엄마 보고 제일 재밌었다고 했던. 아, 정말요? 여기서 보신 거 있으세요? 저요? 네. 위일락해요. 아, 감사합니다. 위일락해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외웠겠네요, 노래를. 아, 언니 진짜 두세 번 보러 왔어요, 제 뮤지컬을. 어, 저는 최근에 뮤지컬 보러 간 게 스크로브라. 어, 네. 저희도 봤어요. 저희도 보러 갔는데. 내한했을 때. 맞아요, 어, 저희도 맞아요. 봤었어요. 네, 거기서 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근데 목이 좀 아팠어요. 옆에서 이렇게 봐야 돼. 아니, 그 자막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영어에 약해가지고. 근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죠, 그죠. 네, 그 모여가지고 막 악기로 연주하는데 애기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네. 스크로브락 재밌게 봤었고. 네. 뭘까? 힌트 레베카 한 갈까?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힌트요? 네. 비슷한데 힌트가 화려한 무대 연출이 최고였습니다. 네. 첫 번째 좀 쉬운 힌트 드릴게요. 네.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캐치. 캐치. 어우, 잘 캐치하셨네. 캐치. 캐치 가자. 캐치 영화 있어. 영화는 근데 데스노트도 있지 않아? 아, 아니야. 데스노트. 어, 캐치. 데스노트도 있죠. 있을걸요? 네. 오페라 유령은 없나? 오페라 유령도 있어. 그리고 시카고도 영화 있어요. 진짜 시카고는 아니고. 캐치 한번 가자. 그래, 캐치, 캐치. 아.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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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페라의 유령인가? 네. 위일락 아니야, 위일락. 앞에서 사인이 떨어졌어요. 100원의 못이라고. 아, 네. 어, 좋다, 좋다. 100원 아, 괜찮네. 어, 100원. 100원의 못이라고. 네. 100원에. 100원의 못일까요? 오케이. 오케이, 100원, 100원. 이라시아이 마세. 네, 어서오세요. 100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 다이조우 데스. 아이. 아이. 아, 에또 그만하세요 일본 말이지. 이거 다 편집. 네. 왜 이렇게 신났어 갑자기 또. 얼굴 빨개졌잖아. 우리 팡 PD 곤란스럽게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네. 오페라의 유령. 네.
오페라의 유령이 영화로 만들어졌나요? 글쎄요. 뭔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어요? 오페라의 유령. 나 근데 이거를 본 적이 없어. 나 내용을 몰라. 뮤지컬도 네, 두 분 다 못 보셨고. 네. 이거 본 적 없어요.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 본 적 없어요. 시카고, 레베카, 네. 데스노트. 저희 엄마의 추억을 가볼래요? 오페라의 네. 유령? 네. 오페라의 유령. 왜 위일라큐는 왜? 아니라니까요. 아니 위일라큐는 어떡하려고? 위일라큐는 일단 정말 안타깝게 네. 영화화 되지 못했어요. 에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제목이 다른 거죠. 어. 그거 제목 뭐지? 에? 랩소디, 랩소디. 랩소디. 무슨 랩소디죠? 짜장면 랩소디 아닌데 이거 뭐냐? 비의 랩소디? 아니 아니. 보헤미안 랩소디. 아 보헤미안 랩소디. 아 비의 랩소디는 노래네요. 네. 떠나가요. 아주 먼 자기야 곳으로. 네. 네. 아 맞아. 부르고 싶었어. 아니 오늘 유텐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언제 또 나 이거 시켜줄지도 모르는데 그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럼요 그럼요. 어? 약간 오빠 이게 갑자기 마이크로 보여요 오빠 머리가. 어, 마이크 같아. 그 이제 손뭉치 있어요 손뭉치.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정답은 뭘까요?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 네. 100원. 정답은 100원. 우와. 아, 아니 사실 예인 씨가 뮤지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내면서 바로 맞출 줄 알았거든요. 아, 오페라의 유령을 안 봤어요. 아, 오페라의 유령을 보지 않으셨군요. 아, 참고로 뮤지컬 통합 순위를 알려드리면 1위가 오페라의 유령, 2위가 10주년 기념 공연 레베카, 3위가 베토벤, 4위가 오페라의 유령 부산 공연, 5위가 몰랑로즈, 10위 안에 위일라크는 없네요. 아쉽게도. 예. 네. 굳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굳이? 아니 근데 굳이 말하면서. 아니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이 많은데 네. 없네요 위일라크는. 없네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계신 뮤지컬은 뭐예요? 카르밀라라는. 잘했죠. 네. 홍보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 또 아~ 센스 아니에요. DJ로서의 역량이 엄청나네요. 아~ 뭐 어디 뭐라고요? 카르밀라요. 카르밀라. 아, 카르밀라 어디서 하죠? 대학로 지금 링크 드림 아트 센터 1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뮤지컬 배우 정혜인 씨가 보기에 뮤지컬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정말 그 눈과 귀가 정말 동시에 즐거운 것 같아요. 뭔가 연기 그리고 음악, 춤,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뮤지컬에는. 네, 네. 그래서 정말 보면서 참 즐겁다, 눈과 귀가. 근데 저는 아는 분들이 뮤지컬 나와서 보러 가면은 못 보겠더라고요. 왜요? 실수할까봐. 아, 왜 그러냐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분이 나왔을 때 뭐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뭐 음이탈이 날 수 있다든지 뭐 할까봐. 사실 영화는 이제 편집하면 되고 하는데 연극의 뮤지컬은 라이브죠. 라이브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아는 분들 나오면 걱정이 되는데. 카르밀라 한 줄 홍보를 좀 해주세요. 네. 카르밀라 한 줄 홍보. 네. 배디였으면 안 시켰을 텐데, 저니까. 팍팍 그냥 홍보할 기회 드릴게요. 네. 네, 카르밀라. 뭐라고 공부해야 될까? 노래 한 소절로 공부. 노래로? 아 거기 나오는. 그럼 짤막하게. 아 무슨 노래? 너는 노래야, 누군데? 아 맨날 놀려요. 이제 거기서 제가 되게 좀 뭐랄까 좀 발랄한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뱀파이어 여성 뱀파이어 이야기예요. 오. 그래서 그 한 여성 뱀파이어의 아름다운 이야기? 성장기. 네. 인간과 함께 뭔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스포가 돼서 말할 순 없는데. 하여튼 이제 뱀파이어들이 나오니까 제가 뱀파이어로 나오고요.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아니, 카르밀라를 위일라큐보다 더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재밌는 공연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노래 퀴즈입니다. 7272님이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릴게요. 걸그룹 2NE1이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아 8년 만에 네, 8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하고 글로벌 투어에 나섭니다. 축하드리고요. 2NE1 노래 퀴즈 나갑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곡은 2009년에 나온 2NE1의 미니 1집 앨범 수록곡 프리티보이인데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 틀랩 틀랩. 제 노래 좋아했어요. 나도. 프리티 보이. 네. 오, 노래 좋아했어요. 저는 네. 21 이거 좋아했거든요. 21. 아, 주크박스예요. 아아아아 21. 이거 좋아했거든요. 아이 don't care. 아이 don't care. 예, 좋아했는데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서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키는 너무 안 커도 돼 누구처럼 여기서 누구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요? 객관식 보기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키는 너무 안 커도 돼 이수근처럼 2번 빅뱅 태양처럼 3번 톰 크루즈처럼 4번 메시처럼 5번 나폴레옹처럼 6번 래퍼 넉살처럼. 네. 이거는 그냥 거저주신 거죠. 근데 그쵸, 이 문제는. 네. 왜냐면 사실 알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나폴레옹이거든요. 가사가. 맞아요. 오. 나폴레옹처럼 이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래퍼 넉살 아니에요? 안타깝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톰 크루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수근.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키 커. 키 컸으면. 메시는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폴레옹. 네. 문제 누가 냈어요? 이거 좀 진짜 이거 지금까지 나온 단 그 이 난이도 더작, 중에 더자키즈 쇼 문제들 중에 제일 쉬워요. 진짜 아, 제일 그래요? 쉬워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네. 쉬우니까 네. 맞춰보시죠. 네. 나폴레옹처럼 5번. 5번 나폴레옹처럼. 예스. 여기 다들 조작가님 왜 그러냐고 조작가 엎드려 지금. 조작가 아웃 나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럼 진짜 많이 벌었어. 네, 아니 그럼 지금 총 4,100원을 네. 오, 버셨습니다. 두 분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 적립이 됐고요. 러블리즈와 스타일이 많이 다른 2NE1 연습생 때 연습도 했는지. 저희 원래 저 예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2NE1 선배님들 노래로만 연습을 했었어요. 테스트도 무조건 그걸로 보고. 네네. 그러니까 춤추면서 라이브 무조건 그걸로 해야 되고. 어떤 노래로 연습했어요? 우리 유 그 판디가 좋아했던 네. I don't care? I don't care도 하고 네. 되게 많이 했어요. 종류별로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와. 예인 씨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2NE1 선배님 노래 중에 아파?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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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트너들이 보기에 진짜 우리 아파 보일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워낙 명곡들이 많아가지고 네, 명곡이 너무 많잖아요.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이거. 네네. 완벽하게 안무까지. 아 저는 뭐 춤은 네. 자신 있으니까. 네, 네 그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네. 사실, 네. 네, 사실 이 2NE1 노래가 다 좋은 곡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소속사마다 약간 노래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NE1은 2NE1의 스타일이 있고 맞아요. 뭐 소녀시대는 소녀시대 느낌이 있고 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나. 배디는 어떤 그룹 좋아하세요? 배디라뇨. 판디. 보고 싶어요? 판디는 네. 어떤 그룹 좋아하셨었어요? 저는 러블리즈 좋아했죠. 말고. 네? 러블리즈 빼고. 러블리즈 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굳이? 네. 아니 근데 굳이 진짜 뭐, 너무 멘트 좋다. 네, 굳이 러블리즈 말고 네, 제가 뭐 다른 걸그룹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네, 여기까지 또 얘기 듣고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뭐야?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웃긴데? 아 이게 텐션이 다르니까 너무 웃기네. 다 받아주니까. 성재형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지. 근데 오빠 그 성재 오빠랑 하실 때도 이렇게 노래 많이 부르세요? 몇 번씩 불러. 그럼 하나도 안 받아주죠? 그 뭐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고. 진짜? 아 노래 더 불러주지. 재밌는데. 그러니까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노래는 이렇게 같이 부르진 않지. 그냥, 오빠는 그냥 듣고만 있지.
정보 듣고 싶고 끝곡 써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오늘이 유희관의 템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금요일 송출 날짜로 인사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곡 얘기하고? 네, 끝곡은 끝인사는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유희관의 템 어땠는지 뭐 이렇게 소감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더자 퀴즈쇼 스코어는 총 4,100원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아, 이 정도면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너무요. 아, 지금까지 근데 가장 큰 금액이 얼마였어요? 5,000원 넘은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없었어. 왜냐면 2,000원, 2,000원 막 이렇게 막 맞추고 막 해가지고. 네. 근데 4,100원 굉장히 짭짤한. 엄청 높은 거예요. 뭐 하실, 4,100원으로 뭐를 사실 생각이세요? 일단 이걸 좀 모아야 돼요, 좀 모아서. 더 좋은 걸로. 그럼 편의점 앞에 그 약간 파라솔에서 회식할까요? 좋죠, 좋죠. 좋은 것 같은데. 네. 아, 오늘 또 저도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저와의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요? 네. 아예 영영 보낼까요, 배디를? 한국에 못 오게? 한국에 못 오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저도 오늘 사실 유희관의 텐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날을 제가 좋아하는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저도 두 분 때문에 굉장히 또 편하게 오늘 또 하지 않았나 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은 네, 또 잠시 배디가 또 등장을 하니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희가 파리로 현장 연결을 해서 이야, 네. 역시 SBS 네, 배디가 등장을 하니까 네,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두 분께서 또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송 유희관의 텐은 여기까지고요. 끝곡은 2NE1의 프리티 보이입니다. 수승합니다. 양콩 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아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진짜 재밌어. 정신없으시죠? 아, 재밌어. 아, 배고파졌어. 노래 배고파졌어. 많이 불러가지고. 배고파. 너무 웃어서. 네,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이거 녹화니까 상관없지만 이제 생방송이지? 네. 아 근데 거의 생방송 같아 이거 보고 그쵸, 있으니까 거의 생방이죠 사실 이제 녹화도 다 나가고 있어 맛있는 거 먹자. 고생하세요. 너무 좋죠. 진짜.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너무 좋아요. 보러 오세요, 오빠. 뮤지컬. 언제? 저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해요. 진짜 보러 갈게. 몇 번 봤어? 저 한 번. 이거는 한 번. 그래, 한 번 더 보자, 같이. 예. 좋아요. 진짜 잘해요, 근데. 안녕. 언니, 너무 생일. 오늘은 또 지혜은 생일인데. 진짜? 내일모레 생일이야. 예은 언니 생일이에요? 언니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몇 시부터 하는 거야? 10시? 네, 10시 시작. 이거 생방이라 바로 가야겠네. 근데 아직 시간이 있어서 방송 켜져 있고요. 지금 오셔가지고 화장실 가까이. 아니 근데 지금 오긴 왔는데 뭐하게? 생일? 네. 생파 우와 우와 이걸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머리 목걸이 다중에 다중에 우와 집에 있다 왔어? 야, 친구 만나고 찾아 있어. 아. 지금 예은 씨 또 명품 신고 아니 스타일리스트 그니까 아 진짜로 저희한테 조공을 해주셨어. 스타일리스트? 네 실장님. 어 어머 어떡해. 와 연예인이다. 연예인 아니고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아니 그래도 아니 그 지혜은이 연예인이랑 이런 걸 봐 다 친구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아 진짜로 왜? 처음 받아봐. 많이 받지 않아? 어 뭐야 뭐야 케이크 들어 케이크 감사해요. 우와 카메라 나오고 있는 아니 너 혼자 못 보여. 왜요? 아 저 잡혀? 엉덩이 엉덩이 자중해. 아 감사합니다. 축하해. 손 밀어. 감사합니다. 이거 베디가 주고 갔어요. 진짜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생일 선물. 어 뭐야? 이거 어, 나 챙겨드릴게요. 제가 챙길게요. 팬이라 알겠습니다. 아, 별거 아니고 유일한 씨도 줘. 우와 스티커 한 번. 저 나 성지영 아니야? 성지영 빨리 성지영. 지금 읽으면 안 되죠? 아, 아니, 봐도 돼요. 아, 그래? 여기 좀 앉아있어도 되나? 네. 아, 저기 빨리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아, 감동이야. 너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그림 너무 귀여워.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누가? 내가. 진짜로? 네. 너무 잘 그리셨다. 그림 보이시나? 사실 조령이 다 섞여 있는. 아. 어머. 감사합니다. 눈물 날 것 같아. 운대 제 운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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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찍어도 돼요? 아이고 너. 아이 그렇게 내가. 너무 감동적인 그림. 바지에 눈물이 쏙쏙 나와서. 아 근데 와. 진짜 덕분에 우리 간식 좀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눈물이시죠? 속상한 눈물 아니고. 우와. 아 유희가 어디 갔어? 지금 울고 있는데. 있는데. 또 연기해? 또 눈물 연기 또 하네 또. 연기 자중해. 연기 자중해. 아우 엄마 감동했던 예은이.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지? 뭐를? 예쁜 거 찍고 싶은데. 벌써 눈물 끝쳤어? 눈물 끝쳤어. 여기서 하는 거야? 아, 지금 이 각도에 안 보이지. 아 나? 우와. 아니 이제 곧 이동하긴 해야 돼. 이걸 찍어야지. 예은이가 주인공인데. 예은이가 주인공인데.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이게 뭐야 술이야? 아니 간식. 아니 이거 성지영 선물. 어 맞아요. 술이 뭐?
섬세 주르백화점이야? 맨날 술, 나, 내 생일 때도 선물, 술이야. 술 줬는데. 우와. 어머, 너무 귀엽다. 근데, 아니, 어떻게 찍어야 되지? 아, 저렇게. 우와. 감사합니다. 아, 먹어야지 이런 거. 그것도 사진 찍어야 돼. 그거 들고. 응? 그거 들고 사진 찍어. 얼굴 너무. 와. 아 얼굴 너무 부담스러워. 나중에. 생일 축하해. 저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어. 뭐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 우와 너무 귀엽다. 감사. 맛있어. 어 푸링. 뭐야 진짜. 감사. 끝나고 먹어야겠다. 이런 걸 주시네. 맛있는데? 케이크 싸가세요. 진짜로. 아 케이크 다 나눠 먹을까? 가져가세요. 아 근데 먹을 게 많아가지고 진짜 사, 싸가서 먹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번 이번 주에 뭐 파티를 많이 하시겠지만 나눠드셔도 되니까. 인싸인데 파티 많이 하겠지. 아 인싸 아니야. 에에에에 아니야 인싸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지 아니. 얼굴 묻혀야 돼. 저희 끄겠습니다. 안녕.